아니, 저 같은 경우는요. 예, 예. 저는 사실 제 생일이 진짜 싫어요. 저는 저랑 똑같네. 저는 솔직히 제 생일 날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. 오, 네. 생일날 디스크 수술하고 아이고. 생일날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가고 어머. 생일날 얼굴 화상 당하고 생일날 손가락 갈리고 어머.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 진짜 싫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나는 싫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알아주기를 그렇죠. 그래서 회사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간만에 이제 귀걸이 하고 목걸이 많았던 진주 목걸이 하고 그러고 딱 나갔어요. 회사를 딱 갔더니 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도 뭐가 있겠지 딱 했죠. 했더니 진짜 뭐가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제일 허름한 닭도리탕 집 가가지고 소주 한 잔에 귀걸이 하나 빼고 소주 한 잔에 목걸이 빼고. 이거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. 야, 나 내 생일을 내 스스로는 안 챙겼는데 싫었는데 알고는 계셨는데 거기를 데려간 거.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.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. 알고 그냥. 근데 생일날 같은...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. 네네.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몇 자리가 잘못됐나? 아니 그 얘기가 왜 나오세요? 몇 자리가 왜 나오세요? 생일날만 되면 뭐가 생기냐 이거야. 그렇죠. 그 정도로 제가 제 생일 싫어했는데. 요즘 앞에 좀.